클리어를 잘 치려면은 일단은 손목 힘이랑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각 잡아놓고 손목을 뒤에서 위로 뻗는 손목을 무조건 잘해야 돼. 이게 팔로 그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허리 돌아오면서 클리어를 쳐야 스윙이 작게 나가도 멀리 나가는데, 클리어 세게 치려고 어깨가 내려가면은 더 밀리게 돼. 뒤에서 맞기 때문에 밀려. 그래서 돌려서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.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. 돌려놓고 따라왔죠. 네.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잘 돌렸으면은 이게 펴지는 거야, 팔꿈치가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목을 쓰고 나서 내려오는 거지. 팔 내리지 말고 위로 올려야 돼. 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? 친 다음에. 친 다음에 항상 클리어 세게 치려면 이제 오른발 잘 잡고 돌려서 치고 오른발 앞으로. 치는 순간 왼발 잡고 오른발 올 수 있도록. 스텝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스텝은 네. 오른발 잡고 오른발. 오른발 잡고 오른발? 다시 사이드 스텝. 사이드 스텝. 뒤에 나갈 때 콩콩콩 나가지 말고 네. 클리어를 빠르게 나가려면 스텝도 중요하잖아요. 네. 바닥에서 걷는다 생각하고 오른발부터 나가서 자연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. 사이드 스텝으로. 그리고 스윙하고 중심 뒤로 떨어지면 안 돼, 절대. 밀리더라도 허리가 들어오면서 오른발 앞으로 들어있어. 오른발 앞으로. 그럼 클리어가 왜 밀릴까요? 거의 다 많이 밀리잖아요. 허리가 팔꿈치를 옆으로 당겨서 나가야 안 밀리는데 그대로 젖혀져서. 아, 그대로 가죠? 그러면 밀려서 치는 거예요. 아. 허리 만약에 나갈 때 허리만 틀어도 자세 낮추면서 나갈 수 있는데 네. 허리를 안 틀면 허리가 그냥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. 그러면 손목 각도가 이거밖에 안 나. 아, 앞으로 나가서 스윙밖에. 아, 이 하이클리어인가요? 네. 하이클리어는 자세 잡고 팔꿈치 위로. 팔꿈치 위로 가야 높고 길게 갈 수가 있어요. 접어서 팔꿈치 안 펴고 가면은 낮게밖에 안 나와. 잡아놓고 팔 위로 뻗어야 돼. 위로. 팔 위로. 위로. 와. 와. 드리븐 클리어는 잡아서 밑으로 끊어쳐야 돼, 밑으로. 와. 상대방이 밀리게 하려면은 힘껏 치는 게 아니라 힘 푼 상태에서 빠르게 가나야 상대방이 밀리는데 세게 스매싱 자세로 가버리면은 상대방이 아마 뒤에 준비 많이 할 거예요. 오. 힘 풀고 있다가 빠르게 갚는 거예요. 오. 힘 풀고 상대방 앞으로 온다 싶으면은 끊어서 뒤로 밀리기. 팀 질문 있습니다. 잘못된 예 한번 보여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, 밀렸을 때. 밀렸을 과정에서. 때? 밀렸을 때 허리 아. 안 틀고 가면은 이게 또 잘 치시는 분은 잘 치는데 허리 분명히 다쳐요. 허리 틀어야 돼.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아. 더 낮게 주셔도 돼요. 이렇게 나갔을 때. 허리 틀었을 때는 이렇게 나가면은 뒤로 밀려나죠. 치고 나서도. 그러면은 안 좋은 예. 허리만 틀고 점프. 아, 틀고 한 번 더. 발 안 바꿔서 밀렸을 때는 그냥 발 바꾸지 말고 아~ 허리 틀고 그냥 허리만 틀고 아~ 손목을 끊어서 쳐야겠죠? 스윙 다 나오면 아~ 밀렸다 싶으면 바로 아~ 허리 틀고 점프. 와, 이야. 질문 있습니다, 고추님. 네. 클리어 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. 아, 딱 수비 준비 이렇게. 아. 잠깐만. 클리어 치고는 항상 클리어 쳤다는 거는 수비를 한다는 뜻이니까 항상 네. 자세를 낮춰서 앞에도 올 수도 있고 다시 클리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. 수비 준비를 해야 돼요. 수비 준비. 아. 라켓을 들어야 될까요? 낮춰야 될까요? 낮춰야 돼. 배꼽 가린다 생각하고 아. 라켓이 배꼽을 네. 지켜야 돼. 네. 한 번 더.
잡고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잡는 거. 양발 그냥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클리어 네. 쳤으면은 내가 친 거를 보면서 공 칠 타이밍에 양발 잡고 아. 이 팀 팬들도